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어머나, 저 이것 보세요. 여기 꽃이 폈어요. 어머머머머머, 너무 이뻐요. 어머머머머머머, 이것 보세요. 우와, 너무 이쁩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게 와,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물 주고 하다가 꽃망울이 좀 있었는데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을 못볼줄 알았어요. 어머머머머머머. 근데 이렇게 맙소사 이렇게 큰 꽃이 너무 이뻐요. 와, 첫눈도 오고 밖에 얘는 선물인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어머, 저 처음 키워봐요. 이거 개발선인장이요. 어머, 근데 어머머머머머 너무 이쁩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어머, 지금 장미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이쁜 꽃이 피어가지고, 한번 유튜브 찍어봅니다. 어머, 이거 진짜 행복이 별게 아니,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어머, 어머, 어머. 그냥 살짝 보러 나왔는데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으니까, 어머, 너무 행복하네요. 우와. 우와. 저 이거 처음 키워봐요. 우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왕 찍는 거 지금 베란다에 꽃 피어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거. 딱세 개예요. 요 아이, 지금 개발선인장, 그리고 여기 찔레장미요. 찔레장미 너무 이뻐요. 이거는 계속 피고 있어요. 꽃망울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쁩니다. 이거 하얀색, 이거는 약간 투톤. 찔레장미 더 사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집이랑 좀잘 맞나 봐요. 원래 이제 꽃이 지면 이제 밖에 하우스에 해잘더 들게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꽃이 핍니다. 이렇게 후들후들 하면서 낭창낭창. 우와. 너무 이뻐요. 우와. 꽃이 지금 이렇게 찔레장미랑 개발선인장이랑 저번에 제가 사서 죽였던 시클라멘 한개더 샀습니다. 너무 예뻐요. 얘는 그 목대가 구근이 없더라고요. 지금 물은 채워놨고요. 이번엔 정말 잘 키우려고 온도계 사서 온도계도 옆에 놓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처음 키운 식물 중에 이거 갯모밀 있잖아요. 이거 갯모밀도 너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꽃도 해가 쨍쨍하면 잘 펴요. 근데 지금 좀 며칠 동안 이렇게 그 해가 잘안 들어서 그런데 요거 아기아기한 요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보이시나요? 너무 이쁘죠? 갯모밀. 물도 한창 들어서 새빨갰는데 아니 집에 안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니 다시 초록초록해집니다. 아니 우리 집에만 와서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물이 빠져요. 다시 다 초록색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창도 샀거든요. 빨간색 창. 근데 자꾸 초록색이 돼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베란다 나오면서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 가제발 선인장인가요? 요 가제발 선인장. 와, 이 꽃이 이렇게 크고 예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너무 이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진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펴주니까, 와, 너무 행복해. 이거 물 줘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폭풍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나 봐요. 너무 기쁘네요. 와, 진짜. 그래서 오랜만에 꽃 소식 보여드리면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사계의 바람꽃인데요. 이게 시들시들해서 죽나? 했는데 여기 꽃망울이가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뭔가 얘한테 온도가 제가 잘안 맞았었나 봐요.
사계 바람꽃 눈꽃이라는데 이게 죽나봐 했었거든요. 이게 맛이 가는구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려나봐요. 이렇게 꽃도 꽃송이도 꽃망울이 이게 하얗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얘도 아예 꽃 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찔레 장미 지금 10월에 사가지고 두 달째 계속 피고 있어요. 두 달째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뻐요.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줘가지고 식물들을 자꾸 사고 자꾸 키우게 되나봐요. 와, 이런 귀요미 달기들도 탱탱합니다. 밤새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는데 얜 좀 말랑말랑해서 물 줘야 되나봐요. 밤새 영하 7도까지였었는데 다들 탱탱하고 아픈 애 없어요. 용어리예요. 용어리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용어리. 용어리 어떡하면 좋죠? 용어리 진짜 용어라! 용어라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거 용어리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봄 돼서 어떻게 시도를 해보고 지금은 저렇게 그냥 저렇게 놔둬야 되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란다에 식물들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지금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지금 빨리 날이 좋아져가지고 저기 베란다 하우스 저기 하우스 가면 해도 좀 잘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두 달 12월이잖아요. 이제 1월 2월 지나서 두 달만 이렇게 버텨서 밖에 나가서 예쁘게 키울 거예요. 아이고 이거 며칠 전에 이거 며칠 전에 분갈이한 고상 국화예요. 국화야 안녕? 시들시들해요. 아이들이 분갈이만 하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얘는 프랑키니아요.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얘 이러고 있어요. 분갈이 하면 자꾸 애들이 죽어나가서 좀 이렇게 괜찮은 멀쩡한 애들은 그냥 두려고요. 어머 눈이 쌓이네요. 펄펄 눈이 옵니다. 신기감기. 잘 자라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우와 눈이 많이 오네요. 와 우우 눈이 정말 한방 눈이 오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꽃이 펴서 너무 행복한 수민이네요. 어머 얘 왜 이래? 어머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머 이거 물 줘야 되겠네. 어머 물 안 줘서 그런가? 어머 세상에 마상에 얘 빨리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 풍구쳐 맙소사. 어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물 줘야겠어요.